자,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이제 9차전과 10차전을 남겨둔 가운데 3월에 이제 두 경기가 열리는데 벤투호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자, 25명의 명단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비슷해요. 골키퍼 4명, 수비수 9명, 그리고 미드필더 10명, 포워드 2명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이런 해외파 선수들, 유럽파 선수들은 어김없이 선발이 됐고 독일 정우영, 그다음에 중동 정우영, 백승호, 김진규 이렇게 1월 달에 또 활약했던 그런 선수들까지 또 어김없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깜짝발탁이 있네요. 깜짝발탁. 저는 일단 수원FC의 측면 박민규, 그리고 이제 이재익, 서울이랜드의 이재익, 그리고 골키퍼 김동준 선수, 이렇게 세 선수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동준, 이재익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뽑혔다고 오랜만. 들었어요. 김동준은 4년 전 네. 1월달 터키 훈련, 2018년 1월달에 터키 전지 훈련 때 뽑혔었고 그때 K리그 선수들 위주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재익은 19년 이후로 3년 만에 뽑혔고, 박민규는 최초 발탁. 그러니까요. 아, 우리 또 지난 주말에도 박민규 선수 게임 보고 왔잖아요. 네. 튀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왼발잡이에 정말 팀의 중요한 선수긴 합니다. 그 옆에 박민규 선수 있으면 좀 든든할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무난하지만 안정적인. 네, 안정적이죠. 그리고 저는 박민규 선수가 오늘 명단을 발표된 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전화기에 불이 났겠죠. 불이 났지.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뽑혔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카톡 막 753개 왔는데도. 그쵸. 자, 그럼 어떤 선수를 대신해서 이런 선수들이 뽑혔는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일단 구성윤 선수가 지금 근육 부상으로 지금 두 경기 리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준이 대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익, 박민규 이런 쪽은 일단 측면 보면 홍철이 지금 부상, 그렇기 때문에 박민규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용도 이용. 네, 이용 이용도 이제 선수도 오른쪽 측면에서 또 부상이 있고요. 네. 이재익 선수는 이제 벤투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탁 이유를 보면은, 일단 김영건 선수가 경고를 한장 받고 있기 때문에, 구차전에서 만약에 또 한번 경고를 받으면 다음 경기에 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센터백을 좀 보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드필더 쪽에서 보면 지금 빠진 선수들이 이동준, 그렇죠. 이동경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부상 여파로, 그리고 적응 여파 그런 걸로 지금 빠졌고, 나상호가 또 들어갔습니다. 윤종규 들어갔구나, 이용 대신. 나상호도 오랜만에 이제 뽑혔고, 황희찬 이제 지난 이제 간밤에 부상, 햄스트링 부상에 조금 의심되기는 하는데 일단 명단에는 소집이 됐습니다. 자, 베스트 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스트 11이요? 이런 선수들 어떻게 활용을 할것 같아요? 일단 베스트 11은 늘 비슷한 것보다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 김승규. 네. 포백에는 이제 김영건, 김민재. 네. 자, 오른쪽에는 지금 김태환. 김태환, 네, 왼쪽에 김진수. 김진수. 네. 그리고 중원에, 섬선에 누가 설까요? 자, 백승호냐 정우영이냐? 정우영이죠. 정우영이죠. 네. 정우영이 큰 있을 땐, 정우영이죠. 큰 네. 정우영. 정우영이 있을 땐 정우영이 일단, 그리고 위에 433으로 봤을 때또 미드필더 중원에 두 명은 또 이재성. 네. 그리고 권창훈이죠. 권창훈. 네. 자, 사이드 두 명. 윙포워드 송흥민이죠. 손흥민. 네. 손흥민. 오른쪽은 오른쪽이 지금 황희찬이냐? 네. 송민규나. 그래, 송민규냐? 근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 아니라면은 황희찬 선수가 뛸 확률이 높죠. 그쵸. 네. 자, 그럼 이란전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의조냐 조규성이냐? 황희조죠. 황의조. 네. 조규성이 좋잖아. 그래도 황희조입니다. 네. 안 바뀌네 하나도.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란전이 1, 2위 싸움에서 중요한 맞아요. 정말 대결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벤투 감독이 가장 선호하고 벤투 감독과 가장 오래 경기를 뛰어온 선수들이 아마 이 경기에 투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년 만에 이란을 한번 꺾을 때가 왔습니다. 10년이나 됐나요? 10년이 됐습니다. 와. 김수,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김수가 아니라 강산이죠. 강산이 변한다는? 네.
아, 그 부천 또 김강산이 또 명활약을 하더라고요. 무패입니다, 부천. 잘 나갑니다. 친정팀 네. 아닙니까? 아, 잘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나머지 선수들 그 거의 이제 붙박이 고정으로 선발로 뛰는 선수들 외에 또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좀 기회가 가지 않을까. 만약에 이란전을 승리로 마친다면 야 그래도 또 UAE 잡아야 또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구나. 네네. 다른 선수들 어떻게 좀 기회를 받을까요?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네. 본인들의 지금 이름이 대표팀 명단에 들어갔는데 정말 뭐 오랜만에 들어간 선수도 있고 처음 뽑힌 선수도 있고 늘 같지만은 경기에 못 뛴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선수들 본인에게 기회입니다. 그쵸.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처음 대표팀에 들어갔을 때도 부상의 대체 자원이었습니다. 그때 누구 부상이었습니까?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태희형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첫 번째 곽태희 선수가 부상으로 대체 자원 들어갔다가 후에 다시 복귀했잖아. 네, 복귀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태희형이 부상으로 또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지만은 저는 대체 자원으로 기회를 얻었어요. 아. 뭐 물론 경기는 뛰지 못했지만은 정말 대표팀이 들어가서 이 선수들과 함께 그리고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뛴다고 훈련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축복이고 영광인 선수들이에요. 아... 네, 그 마음을 갖고 본인에게 기회가 몇 분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 1분? 뭐 3분이 주어져도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그 뭐랄까 막 훅 올라오는 막 그런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 느낌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본인의 120%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AMH 데뷔전 할 때 네. 교체였어? 선발이었어? 교체였어요. 교체. 네, 후반전에 들어갔어요. 누구를 뭐 세르비아인가? 뭐 오만이었을 거예요. 오만? 네. 그때 누구랑 교체했는지 기억나? 그때요? 정수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정수. 네. 지금 순FC 코치. 네. 전반전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몸 풀고 있는 선수들이 그치. 경기장 들어가서 몸을 풀잖아요.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아, 너 들어갈 후반전 들어갈 거다. 아, 시작과 함께? 그 시작과 아, 함께. 시작과 함께. 시작과 함께. 아, 누가 경기 중에 교체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45분을 쪘어요. 후반 45분을. 시작과 함께. 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반전을 바깥에서 정말 맘 편히 보고 있다가.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아, 절대 안 들어갈 줄 알았어. 몰랐죠. 그래? 예, 네, 몰랐죠. 수비가 잘 바꾸지 않잖아요. 아, 그래도 하루에 1분이라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네. 그때는 좀 달랐나 봐. 그때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해주는 거예요.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전반전 정말 즐겁게 경기를 봤습니다. 몸을 풀면서 관중석 모드로? 네, 관중석 모드로 몸을 풀면서 축구권도 되게 헐렁하게 묶어놓고 경기를 봤지만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몸을 푸는데 후반전 들어갈 거다 준비해.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축가 구강이죠. 축가끈 다시 묶고 막 화장실랑 다시 한번 갔다 오고 그때부터 몸 바짝 풀고 후반전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고. 그때 이제 파트너 센터백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경기 딱 들어갔을 때. 용형이요. 아 조용형 네, 선수. 조용형 선수요. 아 그때 조용형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민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가 조용형 선수였어요. 네. 강민수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인천의 강민수 선수. 너무 오래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 민수 아니면 용형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때 이기고 왔나? 이기고 나왔나 그랬고 후반전 0대 0으로 비겼을 거예요. 아 어쨌든 클린시트를 또 완성했네요. 그랬을걸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무슨 정신이었겠습니까? 다행인 거는 졌다는 기억은 없으니까는 내가 골 먹었다 나 들어가서 골 먹었다 그건 없었어요. 네, 그건 없었어요. 그러면 오만전과 사우디아라비아전 네. 아니 개팀이지 보니까 세르비아전이 있었어. 머리 빡빡해 진짜. 아 세르비아전도 뛰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날 두 경기 아니야. 제가 그날 갑자기 제가 그날 이동국 선수가 동국이 형한테 정말 기가 막힌 킥을 연결해줬던 게 기억나요. 골 넣었어 그래서? 못 넣었죠. 너무 사이드로 때려줬어요. 동국이 형 공간 빠져드는 거 보고 잠깐만, 여기 아 그래요 나옵니다. 맞아 세르비아전도 있어요. 나옵니다. 여기도 이게 세르비아. 그래 이거 분, 맞아요. 맞아요. 두 분 뛰는데 경고 한 장 받았네. 그렇죠. 들어간 장 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허 그리고 나서 아 졌군요. 네 졌습니다. 0대1로
어디서 한 거야? 이게 서울이 아니요. 서울... 이것도 런던에서. 아, 이것도 아, 유럽에서 했어요. 크레이븐 코티지네. 네. 프롬 홍구장. 아, 그럼 설기현. 어, 당시 네, 기원 연기하던 운동장에서 딱 가 붙였죠. 제가 그 런던 살 때 그 집 앞이 프롬 훈련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어, 아, 바위 잡으라고 막 돌아다닌다니까. 원래 어, 바위. 오. 공 투 트레이닝? 그러니까 어, 그렇대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 아, 영일이가 누구랑 교체됐나 보니까 아 잠깐만 여기 9분 남기고 아 여기 밑에 있구나 아 김두현 선수 대신에 아 이제 두현이 형 대신 제가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위에 박민수 선수는 박지성 선수 대신에 70분에 들어갔고 아 이때는 근데 교체를 7명이나 했네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 이게 그래서 오피셜로 인정을 못 받았나? 네네. 아 그러면 공식 기록은 두 경기군요. 두 경기죠. 사우디는 평가전이었어요? 아니면 여기서 최종 예선이었어요? 그거는 최종 예선이었어요. 최종 예선이었어요. 아. 최종 예선 쪘네 그러면. 아, 그럼 제가 월드컵 지금 몇 회 본선 진출이죠? 10회인가? 지금 우리 10회지. 지금 거기에 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1조 했네. 아 그럼요. 어, 원정 16강에 초석을 다졌네. 아 원정 16강 제가 벤치에서 화이팅 없었으면 조금 그쵸. 어려울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화이팅 담당이었으니까. 그럼요. 이게 사우디인가? 어 맞아요. 어, 사우디. 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아, 자 멤버 이거. 보십시오. 아 비장의 눈빛 아, 보십시오 이거. 혼자 긴장 타고 있지 않습니까? 멤버 보면은 박주영, 기성용, 김동진, 조원희, 이정수, 이윤재, 조용영, 이청용, 박지성, 이근호 사이에 김영일. 아 이거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아 이거 예, 이거 다운 게티 있습니다. 김영일 치면 나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우리 또 관중 만원 관중. 네. 이건 뭡니까? 이건 이때가 이게 세르비아 그래 이 빡빡이. 이게 어, 세르비아예요? 이거 세르비아죠. 런던 아, 잉글랜드. 이 표정 이 표정 왜 이럽니까 이거? 팔이 깁니다. 우리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이거 어떤 표정과 아, 어떤 내리라고 내리라고. 아 뭘 내리라고 내려오라고. 지금 최전방에 있는 동국이한테 내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내려와요! 그런 거죠. 네. 어, 입모양이 딱 그거네요. 내려와 네. 할 때 찍혔네요. 네. 이렇게 형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오시다. 이렇게 오시다.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란전과 아랍에미리트전 네. 화이팅! 응원을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 끝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